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자, 바이앨콤과 바이앨콤의 첫 번째 뮤즈 김우성님이 함께하는 라이브 방송이죠. 자, 오늘 저는 MC 최민지고요. 자, 오래 기다리셨을 여러분 위해서 오늘의 주인공부터 빨리 소개해 볼게요. 자, 여러분의 운남신이자 김따따 김우성님 인사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우성입니다. 오늘 하루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정말 오늘 라이브 방송 한다고 해서 정말 많이들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요. 지금 벌써부터 댓글이 1000분 이상 들어오셨고 정말 반응이 뜨거운데요. 오늘 함께하게 된 소감은 어떠세요? 일단 첫 번째로 이제 바이콤의 모델이 된 거에 대해서 너무 누가 보고 계시죠? 바이콤 모델이 된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이제 저도 쓰면서 믿을 수 있는 제품의 브랜드의 모델이 된 거에 대해서 너무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재밌게 하고 갈 테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시작이니까 끝까지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고요. 자, 우석 씨가 바이앨콤의 첫 번째 뮤즈잖아요. 그쵸. 일단 광고 영상이 공개가 됐는데 네. 저도 보고 왔는데 뭐 팬분들 사이에서 반응이 너무 좋아요. 뭐 네. 꿀피부다, 목소리도 촉촉하다 뭐 와. 이런 반응들이 있는데 영상 보시고 어떠셨어요? 우선 너무 잘 찍어주신 것 같아서 너무 다행이고요. 저도 이제 유튜브 보는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스킵하는 편인데 제 거라서 스킵 안 하고 끝까지 봤습니다. 본인 얼굴은 또 열심히 보신 걸로. 네, 근데 저는 뭐 촬영장 비하인드도 궁금하더라고요. 촬영하시면서 뭐 재밌는 에피소드나 좀 기억에 남는 이야기 있으시면. 일단 한 두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빛을 잘 못 봐요 아직. 그래가지고 빨래하는 그런 씬이 있었는데 거기서 너무 눈이 부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게 좀 힘들었던 것 같고. 그 눈 수술을 하셨던 것 때문에 그런 거죠? 네. 근데 이게 좀 됐는데 왜 안 나아지는지 모르겠네. 그리고 촬영장에 이제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강아지 친구가 나왔거든요. 네, 그 친구와 한바탕 재밌게 놀았던 기억이 있어요. 아, 강아지 좋아하세요? 그쵸, 두 마리 키우고 있습니다. 저도 강아지 키우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일단 촬영도 재밌게 마치셨고 요즘은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요즘은 최근에 뮤비 촬영 끝냈고 이제 아마 곧 앨범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영상 찍을 때는 광고 촬영할 때는 갈색 정도의 머리였는데 지금은 물 빠진 핑크 정도가 된 것 같아서 여러분들 앨범도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곧 컴백하신다고 하니까 좀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좀 스케줄 없을 때는 주로 좀 어떻게 보내세요? 스케줄 없을 때는 집에서 많이 뭐 곡 작업할 때도 있고 또 이제 또 활동을 앞두고 피부를 또 진정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마스크팩도 하고 좀 그렇게 강아지들이랑 놀고 이렇게 지내는 것 같아요. 바이앨콤 마스크팩. 아, 당연하죠. 아, 실제로 되게 잘 사용하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아, 진짜로. 진짜 진짜 잘 쓰고 있어요. 이미 다 쓰셨다고 더 달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네, 정말 우성님이 찐으로 정말 사용하고 계신 그런 제품들이라고 해요. 자, 일단 뭐 앞으로 진행되는 활동들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더불어서 바이앨콤과의 활동도 많은 사랑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자, 그러면 저희가 방송 이벤트 좀 소개를 해볼까 해요. 우석 씨가 직접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라이브 방송을 캡처해서 오늘 자정까지 인스타그램에 인증해 주시면은 추첨을 통해서 바이앨콤 풀 패키지를 드린다고 합니다. 풀 패키지죠. 네. 풀 패키지고 다 사용하면 그냥 피부가 완전 그냥 트러블이 쏙 들어가요. 트러블이 쏙 들어가는.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구성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오늘 총 6종의 구성이 들어가고요. 제가 다시 한번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자, 오늘 풀 패키지 박스에는 시카업, 퍼스트 워터, 크림, 밤, 그리고 클렌저와 마스크까지 총 6종 세트를 저희가 이렇게 보내드립니다, 선물로. 와우. 너무 예쁘죠? 오, 이렇게 보내드릴 예정이고 일단 저희가 첫 번째로는 자, 바이앨콤 인스타그램 공식 계정 팔로우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화면 캡처하시고 자, 그런데 저희가 빠뜨리지 말아야 되는 게 있죠. 그쵸, 업로드 하실 때 필수 해시태그가 있다고 합니다. 네.
해시태그 바이의 꿈, 바이의 꿈 김우석 아이였고 이 아니고요. 김우석 나방 인증 그리고 나방 이벤트 해시태그를 달아서 방송 인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자정까지 지금 보고 계시는 라이브 방송 캡처하셔서 바이의 꿈, 바이의 꿈 김우석, 김우석 나방 인증, 나방 이벤트까지 해시태그 달아서 인증해주시면 저희가 총 두 분 추첨해서 풀 패키지 6종을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뒤에 럭키박스 뒤에 사인도 꼭 해드릴게요. 사인도 해주신다고 해요 두 분. 자, 좀 기대를 해주시고 여러분들 이벤트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저희가 뭐 제품 이야기가 나온 김에 그 우성님이 바이콘 제품들도 직접 사용을 해 보셨잖아요. 네. 어떠셨어요? 써보니까? 제가 이제 생각보다 피부가 좀 민감한 편이에요. 그래서 스킨이랑 로션도 잘못 바르게 되면 트러블이 날 때가 있었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너무 순한 느낌이 들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처음에 받고 집에서 쓰면서 나한테 너무 잘 맞는다라는 생각이 들었어가지고 전 너무 좋았습니다. 이미 그러면 다 한 통을 비우신 거죠? 아직 스킨은 다 쓰지 못했고요. 이걸 다 쓰려면은 이렇게 발라야 되거든요. 크림은 조금 거의 다 써봐야 되는 상태라서 하나 마려고 합니다. 정말 찐 사용자시라고 하셔가지고 저도 되게 한번 써보고 싶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써보세요. 네, 일단 바이콘 브랜드 자체가 한번 써본 분들이 이렇게 써보고 좋아서 입소문이 나서 커진 브랜드거든요. 그래서 정말 자랑할 만한 제품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네. 우성님이 생각하는 베스트 3 제품을 꼽아왔다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 준비한 코너는 뭐죠? 사실 베스트 1 같은 베스트 3예요. 1 같은 3. 셋 다 베스트 1이니까. 네. 네. 제가 꼽은 바이오콤의 베스트 3 제품 맞추기 이벤트입니다. 박수. 자 우성님의 필 우성님이 선정한 바이앨콤 베스트 3 제품 저희가 지금부터 보여드릴 텐데요. 자 순서대로 좀 공개를 해볼게요. 먼저 3위부터 공개해 주시죠. 사실 어렵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앞에 보시는 분들 네, 먼저 3위 제품은요. 퓨어카밍 네. 퍼스트 워터입니다. 퓨어카밍 퍼스트 워터 제품 스킨인데 선택하신 이유는? 일단 이게 제가 약간 뭔가 이렇게 사용감이 좀 남는 것들을 별로 안 좋아해요. 약간 찐덕찐덕한 네, 그런 거. 근데 원래 스킨은 그런 게 좀 덜하긴 하지만 약간 그런 거에도 조금 자기 전에는 좀 불편함을 느끼는데 이건 바르고 나서도 뭔가 바른 느낌이 없어요. 가벼워서 좋다. 네, 너무 가볍고 너무 순하고 그런 면에서 진짜 너무 좋아서 진짜 요즘은 이것만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퓨어카밍 퍼스트 워터 제품이 정제수 대신에 그 미네랄이 좀 풍부하게 들어있는 빙하수가 80%가 들어있다고 해요. 쉽지 않아요. 그렇죠. 쉽지 않죠. 그래서 정말 촉촉하다고 하고 또 pH도 약산성이라서 민감한 피부 가진 분들도 정말 뭐 걱정 없이 사용을 하실 수 있는 스킨이라고 해요. 진짜 네. 저희 따따 써도 될 것 같아요. 따따들에게 추천을 해주시는데 자 그러면은 우석 씨만의 좀 사용 방법이 있을까요? 저요? 저는 사실은 원래 그냥 바르다가 이제 샵에서 이제 솜에 묻혀서 많이 주시더라고요. 토너팩. 솜에 토너를 묻혀서 팩처럼 사용하시는 거죠? 그거를 이제 집에서 좀 활용해보고 있어요. 근데 뭔가 효과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토너팩으로 우성님은 네. 많이 사용을 하신다고 해요. 자 그러면은 저희 3위 공개가 됐고 2위도 공개해 주시죠. 네 2위는 퓨어카밍 시카 밤입니다. 시카 밤? 밤이죠. 말이 필요 없는 제품이요. 사실 뭐 그렇죠. 바이앨콤이 트러블 진정 맛집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게 많은데 그렇죠. 사실 이 제품이 그래서 인기가 많아요. 써보니까 어떠셨어요? 저는 피부가 막 활동을 해도 엄청 안 좋아지는 편은 아니에요. 근데 되게 간지러운 게 좀 있는 편인데 좀 간지럽고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메이크업을 오래 한 뒤에 이걸 바르고 자면은 다음날 얼굴이 안 간지럽고 그래서 진짜 진정 효과가 굉장하구나 느낄 수 있는 제품이었습니다. 혹시 제형도 그러면 좀 보여드릴까요? 네. 비밀인데. 비밀인가요? 네, 저희가 시카 밤 제품 제형이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우성님이 직접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짰을 때는 맞아. 이런 형태고요. 한번 좀 발라주실까요? 쑥스러워지. 네. 뭐. 네. 벌써 좋아 보이죠? 한번 이렇게 발라서 어떤 제형인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좀 많이 받았는데. 오, 이게 좋아요. 약간 방금 좀 많이 짠 느낌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바르면서 좀 약간 순하게 좀 가볍게 퍼지는 느낌이 좋아요. 저는 진짜로. 약간 밤 제품은 일단은 크림보다는 좀 밀착되는 형태의 약간 밤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뭐 예민하시거나 뭐 가렵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민하거나 뭐 트러블 때문에 좀 급하게 진정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퓨어카밍 시카밤 우성님의 두 번째 픽이었습니다. 자 지금 아까 댓글 보니까 따따 포토카드 보내주시면 사겠다고. 따따 포토카드요? 죄송하지 아팝니다. 아팝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두 번째 제품까지 봤는데 자 이벤트가 지금부터 시작해요 여러분. 아. 자 1위 제품을 지금부터 댓글로 맞춰주시면 자 여러분들이 맞춘 분 중에 저희가 두 분을 추첨해서 베스트 제품 3를 몽땅 보내드립니다. 와우. 응. 근데 이거는 좀 맞추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뭐 어렵진 않은데. 네. 혹시 힌트? 힌트는 네. 뭐 제 영상을 보셨다면 네. 잘 맞추실 수 있지 않을까. 영상 네. 보셨으면 맞추기 쉬운 1위 제품 댓글로 여러분 지금 맞춰주시면 저희가 총 두 분 추첨해서 저희 우성님이 뽑은 베스트 3 제품 통째로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댓글로 맞춰주시고요. 자 그러면 저희의 베스트 원픽 한번 지금 댓글이 올라가고 있는 중인 거죠. 네.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베스트 원 제품 공개해주세요. 네. 저의 베스트 원픽은 바로 퓨어카밍 앰플 시카옵입니다. 앰플로 원픽을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뭐 너무 잘 맞추시네요. 그러니까요. 너무 잘하시네요. 역시. 자 그러면 이유도 좀 있을까요? 일단 앰플이라는 게 좀 이렇게 바르고 나면은 항상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가벼워서 좋다고 좀 자기 전에 많이 바르는 것 같거든요. 요즘은 외출 같은 걸 좀 삼가해야 되는 시기라서 자기 전에 제일 많이 애용하는 제품인 것 같은데 자기 전에 바르고 나면은 뭔가 이렇게 끈적끈적하면 베개에 누울 때 그 기분이 좀 그쵸 묻는 느낌. 네 그게 좀 저는 싫더라고요. 근데 진짜 그런 느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용감이 뭔가 이렇게 적게 느껴지는데 효과는 확실한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순하고 가벼운데 그쵸. 또 진정 효과는 너무 좋은 네. 그런 앰플이라고요. 제가 앰플 제형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앰플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막 엄청 끈적끈적하거나 그런 제형이 아니고요. 보시면 약간 수분에 가까운 약간 물 같은 제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느낌으로 전혀 끈적끈적하지 않고 약간 물 같은 느낌. 자 이게 병풀 추출물이 70%나 담겨 있어서 뭐 수분은 당연하고 진정 효과까지 뛰어난 제품이고요. 지금 얼굴에도 직접 발라주고 계신데 자 우성님의 베스트 원 제품 바로 이 퓨어카밍 앰플 시카업 제품이었습니다. 자 이미 뭐 너무 많은 분들이 뭐 답을 맞춰주셨어요. 자 저희 당첨자 발표를 한번 우석씨가 해주실까요? 첫 번째 당첨자분 네. 닉네임을 발표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Always Be 우성님. Always Be 우성님. 네. 그리고 97X0424님. 와우. 97년생 4월 4일이 생기신가 보네요. 네, Always Be 우성님 그리고 97X0424님까지 저희가 우석 씨의 베스트 3 제품 몽땅 선물로 보내드릴 거고요. 저희가 개별적으로도 DM 보내드리고 또 당첨자 공지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오늘 코너가 사실 많이 준비가 돼 있다 보니까 선물 못 받으셨다고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저희가 코너가 오늘 무려 8개가 준비가 돼 있어요. 8개가? 네. 와우, 그래서 코너마다 저희가 선물도 팡팡 쏠 테니까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자, 댓글 한번 저희가 읽어보고 갈게요. 뭐 부럽다, 좋겠다. 부럽다. 축하해요. 축하한다. 뭐 이것 때문에 해킹 당했는데 언제 집에 가? 이거는 무슨 얘기죠? 네, 지금 근데 선물 때문에 아쉬워하는 분들이 되게 일단 많아요. 많아서 저희가 이번에는 이거를 네. 한번 걸어볼게요.
사실 이게 더 갖고 싶으실 것 같은데 다음 경품 뭐죠? 제가 이번에 바이콤에서 찍은 화보가 담긴 포토카드에 친필 네. 사인을 해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네, 우석 씨가 직접 사인을 남긴 포토카드를 걸고 네. 이벤트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이벤트는 좀 창의력이 필요해요, 그렇죠? 네. 저희가 이번 이벤트에서는 여러분 김우석으로 삼행시를 지어주시고 이런 거 잘하시거든요. 네, 우석 씨가 직접 당첨자 선정할 거고요. 지금부터 여러분 댓글로 좀 기발한 삼행시들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상품 뭐라고 했죠? 다시 알려주세요. 친필 사인 포토카드를 보내드릴 건데 네. 여기 한 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세 분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즉석에서 늘려주셨어요. 자, 김우석 삼행시 친필 사인 남겨준 포토카드 저희가 세 분 선정할 거고요. 자, 지금부터 댓글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김우석 합쳐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읽기 더 쉬울 것 같아요. 김우석은 하시면 다음 댓글 어떻게 읽죠? 그렇죠. 저희가 한 줄로 여러분 붙여서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치 우동 섞으면 김치 우동. 저 예전에 제가 뽑았던 건데. 아, 그래요? 그러면 댓글 많이 많이 올려주시고요. 자, 마음에 드는 거 있으시면 좀 같이 읽어주세요. 제가 예전에 그 김치 우동을 뽑았어가지고 자꾸 김치 우동이 음식밖에 되게 안 오는 많이 올라오던데요? 김밥 우동. 김밥 우동 섞어 먹어. 김말이 우동 섞으면 맛없지. 마음에 드는 거 있으시면 지금 바로바로 뽑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총 세 분 저희가 선정합니다. 글씨 보이시죠? 네, 그럼요. 네. 김우석, 우리 안 본 지 얼마나 됐지? 보고 싶다. 석 달 안에 꼭 만나자. 화답해주세요. 좋네요. 끝진 않으셨어요. 아쉽네요. 네. 자, 저희가 총 세 분을 선정하실 거, 세워드릴 거고요. 자, 마음에 드는 거 읽어주세요. 이거 빨리 안 고르면 30분 하겠는데요. 그니까요. 지금 너무 막 이렇게 네. 열심히 보고 계신데 세 분 뽑아주셔야 돼요. 뭐 음식 얘기가 되게 김밥, 많이 나왔네. 김밥 우동 석쇠불고기 한번 뽑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당첨자 유니7661 언더밥 김밥 우동 석쇠불고기 남겨주신 분. 최근에 셋 다 제가 잘 안 먹었거든요. 아, 그게 이유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당첨자도 저희 선정해볼게요. 네. 김우석 우리 석 달만 사주자. 김해 우럭 석박지. 와, 장난이네요. 김해 우럭 석박지. 맛있죠? 김해 우럭 네. 맛있죠? 우럭 잘 나서. DJSOKI0127님 김해 우리 석박지 하신 분. 네, 우럭이요, 우럭. 아, 김해 우럭 석박지. 네, 우럭. 약간 이런 삼행시 좋아하시는구나. 아, 이런 거밖에 안 올라오는데요? 네. 우럭! 회로 쳐먹으면 맛있거든요. 약간 음식을 약간 다 품어주시는 것 같은데. 우럭 시켜먹어야겠다. 네. 자, 마지막 당첨자 진행됩니다. 여러분 많이 올려주세요. 배고프다 하시는데. 배고프냐고 물어보시네요. 배고프서 식사나 하셨죠? 저요? 네. 아, 이 끝나고 먹어야죠. 아, 네. 자, 세 번째 당첨자 지금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 포기하겠다는 분 나오셨어요. 아, 포기하신 분 드릴게요. 아, 포기하신 분 드릴 네. 건가요? 자, 저희 아이디 한 번만 확인해 볼게요. 나 포기할게 네. 우석하신 분. 삼행시는 아니었지만 네. 제가 살면서 포기란 없으시라는 의미에서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네. 마시라고. 자, 아이디 MARAVSARA님 까지 세 분 저희가 선정해 드리겠습니다. 네, 포기하지 마세요. 그냥 받으신 거예요. 네, 포기하지 마세요. 네. 이제 어떤 일이 있으셔도 포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다음 이벤트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 알겠습니다. 자, 삼행시는 안 하셨지만 선물을 받아가신 마지막 분까지 축하드리고요. 자, 당첨되신 분께는 저희가 친필 사인 담긴 포토카드 보내드릴 거고요. 개별적으로도 DM 드리고 공지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무 축하드리고 저희 박수 한 번 드릴까요? 축하드립니다. 자, 일단 뭐 포토카드 저희가 이번에 이벤트로 좀 걸어봤는데 이번에 화보 찍으셨잖아요. 그쵸. 근데 뭐 사실 이 바이애코 화보가 공개된 지 얼마 안 됐는데 네. 이미 인터넷에 정말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반응이 너무 좋은데. 너무 감사하죠. 자, 저희가 오늘 그래서 화보 다시 한번 좀 공개를 해볼게요. 자, 나나들의 마음을 훔친 화보 3종 저희가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오늘 저희가 공개하는 화보 중에 하나가요. 같이 들어주시겠어요? 자, 사실 이 세 번째 화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오늘 최초로 공개를 하는 화보예요. 이게 맞아요. 이게 3, 4월에 좀 공개를 하려고 했던 화보인데 오늘 특별히 방송에서 좀 보여드리고요. 뭐 사실 반응이 난리가 났어요. 혹시 우석 씨 이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화보는 어떤 거예요? 저는 근데 조금 이 미공개 화보가 미공개 화보 바이콤이 좀 촉촉한 느낌을 잘 살린 것 같아서 그러네. 약간 그 이 촉촉한 느낌이 너무 좋아서 전 이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촉촉한 느낌의 세 번째 화보를 원픽으로 좀 뽑아주셨어요. 네. 사실 뭐 정말 다양한 매력을 좀 뽐내주셨는데 네. 지금 댓글 보니까요 엉뚱하다, 개그맨이다, 아. 김우석스럽다 뭐 이런 댓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네요. 네. 포기하지 말라고. 포기하지 마세요. 자, 너무 예쁘다, 너 너무 잘생겼다 이런 반응들 계속 올려주고 계신데 자, 사실 우성님이 사진 장인으로도 좀 많이 알려져 있어요. 어디서 알려져 있죠? 워낙 화보도 잘 찍으시고 네. 제가 인스타도 들어가서 봤는데 거의 막 화보 집이더라고요. 팬분들 많이 놀리세요. 약간 힙한 척 한다고. 힙한 척 한다고? 네. 아, 근데 그렇게 힙한 척을 할 수 있는 좀 약간 비법이 그쵸. 있어요. 사진 찍는 비법. 일단 뻔뻔해야 돼요. 뻔뻔해야 된다. 사실 그 모든 사진들의 뒷배경들은 네. 이제 많은 스태프분들의 로고와 좀 이렇게 찍어주시는 사실 그것만, 그 장면만 보면 좀 웃길 수 있거든요. 하지만 결과물은 항상 뭔가 이렇게 멋있게 나와야 된다는 그런 마음가짐과 뻔뻔함. 약간 프로페셔널한. 네, 좀 그런 걸로 찍을 수 있는 그런 사진들이죠. 그러면 이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이 좀 활용할 만한 팁 있을까요? 방송 보시는 분들은 저 같은 사진을 올리시면은 괜찮으려나? 괜찮죠. 네, 그럼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약간 포즈 같은 거 있으면 추천해 주세요. 포즈요? 좀 약간 저는 좀 인스타그램 이런 데 올릴 때 사진은 좀 카메라 안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 다른 곳을 본다? 네, 좀 약간 눈을 내리깐다든지 다른 곳을 본다든지 뭔가 옆각을 보여준다든지 그리고 약간 좀 전신사진 이런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전신사진 좋아하시고 네. 정면은 안 보고 그리고 의자에 앉아있을 때는 네. 다리를 안쪽으로 넣으시면 안 되고 바깥쪽으로 빼야 돼요. 야, 다리가 좀 길어 보이기 때문에 다리가 길어 보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이용해서 여러분들도 사진을 찍어서 올리신다면 지금 바로 인스타그램 스타 인스타 스타가 되는 길? 네,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유행인가요? 포기하지 마세요. 네, 그러면은 저희가 여기서 한번 좀 짚고 넘어갈게. 네. 오늘 저희가 방송 인증 이벤트가 있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방송 지금 저희가 보고 계시는 방송 여러분 캡처하셔서 네. 저희가 총 4개 그 해시태그가 있죠. 네, 맞아요. 바이에콤, 바이에콤 김우석, 김우석 라방 인증 그리고 라방 이벤트까지 4개 해시태그 달아서 이 방송 캡처해서 올려주시면 네네. 저희가 무려 바이에콤 6종 세트를 두 분께 추첨을 해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아마 사인도 해주시겠다고. 그쵸, 맞죠. 사인 꼭 해드리겠습니다. 네, 해드렸는데 그러면 지금 우석님이 포즈 뭐 추천을 해주셨잖아요. 네. 잠깐 좀 캡처 타임 가질 수 있게. 아, 캡처 타임? 좀 한번 포즈 좀 진행해주세요. 그쵸. 제가 좀 자주 애용하는 거 되게 뻔뻔하다고 하셨으니까 한번 네. 뻔뻔하게 해주세요. 아, 좀 멍석깔아주면 못 뻔뻔해. 약간 이렇게 네. 좀 자주 쓰는 포즈 중 하나예요. 네, 여러분 지금 캡처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이렇게 화면을 쳐다보면은 방송용. 그리고 밑에 보면 인스타그램이요. 인스타용은 눈을 내리깐다. 네, 그렇죠. 네. 여러분 캡처하셔서 지금 여러분 인스타 라방 인증 많이 해주시면 저희가 두 분 추첨해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첫 번째 포즈 있고 혹시 또 있을까요? 아, 그럼요. 또 준비가 되어 있나요? 그럼요. 그럼요. 네, 여러분 지금 캡처해주시면 됩니다. 그럼요. 되게 민망한 거 많이 시키는데 잘하시네요. 이 정도? 아, 반응이 너무 좋다.
네, 여러분 지금 캡처해 주시면 되고요. 자,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바이애콤, 바이애콤 김우성, 김우성 라방 인증, 라방 이벤트 네 가지 스택을 달아주시면 됩니다. 와. 자, 민망하실 텐데 너무 수고하셨고요. 네. 자, 그러면은 자 여러분 저희가 빨리 다음 코너도 준비를 해볼게요. 지금 25분 정도 지났는데 되게 저희가 많이 준비를 했어요. 그쵸. 다음으로는 저희가 좀 더 재밌게 해볼게요. 자, 우성님과 함께하는 밸런스 게임 진행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밸런스 게임 사실 혹시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뭐 이런 거 뭐 너무 많이 해가지고. 많이 해보셨구나. 근데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좀 질문 난이도가 있어요. 지금 마음의 준비. 그런 거 좋습니다. 좋아요. 자, 그러면 뭐 첫 번째니까 가볍게. 네. 자기, 먹기. 하나, 둘, 셋. 먹기. 먹기. 네. 평소에 어떤 거 좋아하세요? 평소에 막 가리지 않고 잘 먹긴 하는데 매운 거 좋아하는 거 같고 매운 거? 좀 짠 것보다는 좀 적당한 것들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매운 거 좋아하는데 짠 거를 별로 안 좋아한다면 보통은 매운 거 짜지 않나요? 그쵸, 좋아하시는 거 맞습니다. 혹시 그 약간 매운 떡볶이도 좋아하세요? 떡볶이는 잘 안 먹어요. 떡볶이는 안 좋아하셔? 닭발 좋아하고. 아, 닭발. 네. 닭발도 피부에 좋거든요. 그쵸, 콜라겐 있어서 바로 끝나겠다. 그리고 네. 네, 뭐 그런 것도 좋아하고 사실 자기보다 먹기를 더 선호하는 게 팔뚝뼈 어차피 잠을 많이 줄이는 편이라서 그런 게 좀 익숙해서 안 먹는 건 익숙하지가 않아서 근데 약간 체중 관리도 하셔야 되지 않아요? 아, 체중 관리요? 저는 먹어야 돼요. 아니면 빠져가지고. 아, 그렇구나. 네, 빠지면은 안 되니까. 그래도 약간 찌는 것보다 축복받은 몸이네요? 아,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제시어 가볼게요. 자, 팬미팅, 콘서트. 하나, 둘, 셋. 콘서트? 콘서트? 오, 콘서트 이유 있어요? 둘 다 사실 좋기는 할 텐데 콘서트에 더? 뭔가 둘 다 좋긴 한데 좀 고르기 되게 어렵네. 그냥 콘서트는 많이 안 해봐가지고 팬미팅은 뭐 많이 안 해봤지만 콘서트는 너무 안 해봐가지고 꼭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고 뭔가 그리고 이렇게 진짜 뭐 한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쵸. 콘서트는 만만히 준비를 해서 좀 그런 게 좀 매력 있는 것 같아요. 자, 다음에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자, 핸드폰 없이 1년, 친구 없이 1년. 하나, 둘, 셋. 친구가 없으면 인터넷상으로도 못 만나는 건가요? 그런 식으로 피해가시려고. 아니, 게임도 같이 못하는 거예요. 친구를 실제로 못 만나는 거. 실제로 못 만나는 걸로 하죠. 아, 실제로 못 만나는 거. 아, 그러면은 친구 없이 1년. 친구 없이 1년? 친구도 없어요. 아이고, 뭐 코로나니까. 네, 지금도 없어가지고 그냥. 아, 그럼 이렇게 할게요. 내 상에서 만나면 돼요. 온라인으로도 못 만난다. 아, 그러면 핸드폰 없이. 핸드폰 없이 1년. 아, 친구는 그럼 보통 지금 뭐 워낙 만나기 어렵겠지만 네. 실제로 만나면 보통 뭐 하면서 노세요? 뭐 안 해요. 뭐 안 하고 보통 잘 안 만나요. 잘 안 만나고 만나면은 뭐 한잔 하거나. 네. 아, 술을 좋아하시나요? 아, 술을 좋아하시는구나. 네, 예전에는 한잔하거나 아니면은 게임을 좀 했던 것 같고 아니면은 뭐 그 친구가 작업실 있으면 작업실 가서 그냥 놀고 그냥 그 정도. 네, 그 집돌이세요 혹시? 아, 완전. 네. 강아지랑 같이? 그쵸. 사실 지금 큰 불편함을 못 느끼고 있어요. 항상 집에 있었기 때문에. 뭔지 알아요? 네. 이게 약간 집돌이 집순이들은 사실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가는 척 하지만 사실 원래 안 나가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제시어 갈게요. 자, 평생 샤워 금지, 평생 양치 금지. 하나, 둘, 셋. 죽겠습니다. 아, 안 돼요. 아, 죽으면 얼마나 슬퍼하겠어요. 평생 샤워 금지랑 양치 금지요? 네. 아니, 좀 심한데. 양치 금지, 샤워 금지. 아. 골라주셔야 돼요. 뭔가 꼭 하나를 안 해야만 한다면? 뭔가 꼭 안 해야 된다면 와, 양치 안 하고 그냥 말을 안 하고 살게요. 아, 말을 안 하고 오래 하셔야 되잖아요. 샤워 안 하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이게 뭐. 아, 양치를 안 하고 그러면 본업을 접으시겠다. 네? 아, 뭐 내상 인터넷.
아, 인스타 스타로 활동하시는 건가요? 아, 네, 건가요? 맞습니다. 입 담으고 눈 내리깔고 사진만 올릴게요. 네, 샤워와 양치 중에 하나를 안 하신다면 양치를 포기하시고 본업을 접고 인스타 스타로 활동을 하신다고 합니다. 아, 이거 말이 안 되는데. 양치를 하자고 하시는데요, 팬들이. 알겠습니다. 아유, 좋아요. 자, 그러면은 저희가 다섯 번째 제시어도 좀 짚고 져요. 네. 자, 옷이랑 옷은 다 뜯어놓는 말썽쟁이 강아지랑 살기. 두 번째, 아침마다 모닝커피 토스트 준비하고 인사까지 하는 다정한 바퀴벌레랑 살기. 하나, 둘, 셋. 강아지랑 살겠습니다. 강아지랑. 네. 아니, 저는 저게 진짜 싫은 게, 아침마다 모닝커피 토스트 준비하는데 네. 다정한 바퀴벌레 저한테 인사도 한다는 뜻이잖아요. 아, 진짜 짜증날 것 같아요. 칭찬 되게 클 거야. 네, 모닝커피 토스트까지 괜찮아. 근데 다정하면 안 돼, 바퀴벌레가. 아, 그럼 다정하지 않고 준비만 해놓는 바퀴벌레. 아, 그래도 싫어요. 제가 언제 돌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네. 강아지는 옷이랑 옷 다 뜯어놔도 괜찮아요. 그 지금 키우시는 강아지는 말썽은 안 부려요? 아, 처음에 많이 부렸었는데 요즘에는 조용히 참 얌전해진 것 같아요. 아닌가? 어제도 치킨 먹었더라고요. 강아지가? 제가 먹다 남기고 잤는데. 오. 위험한데 그거? 치킨이 뼈밖에 없어가지고. 그러면 다 물어뜯는 강아지랑 살겠다. 아침마다 옷이 다 뜯어져 있고 찢어져 있다. 괜찮으신 거죠? 아, 괜찮아요. 괜찮다고 하셨죠? 바퀴벌레보다 괜찮아요. 사실 그좀 밸런스 붕괴, 백일백일인데 진짜 바퀴벌레랑 못 살아요. 아, 질문 누가 올린 거야 하시는데 제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장난이시네. 네. 자, 그러면은 자 다음 제시어도 한번 가볼게요. 자, 무대 위에 우석, 무대 밖에 우석. 나는 어떤 우석이 더 좋은지. 하나, 둘, 셋. 뭐 어떤? 그러니까 무대를 거지? 하고 있는 내가 더 좋은지, 아니면 무대 밖에 약간 편안한 내가 더 좋은지. 아. 무대를 하고 있는 제가 더 좋죠. 무대 위에 우석. 이유는 있을까요? 왜냐면은 뭔가 사람들이 좀 기억에 남는 일들이라고 하면은 항상 있는 일들 말고 조금 자기가 살면서 임팩트 있던 일들에 대해서 조금 감명 깊게 뭔가 이렇게 좋은 추억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무대에는 항상 올라가 있는 게 아니니까 무대 밖에 저는 항상 있는 사람이고 무대 위에 있는 우석은 1년에 많이 활동하면 3, 4개월 정도밖에 못 올라가는 그리고 단 뭐 3분, 4분 이렇게밖에 안 되는 시간에 올라가 있는 그런 일들이다 보니까 무대 위에 저를 조금 더 생각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것 같아요. 좀 더 소중하고 특별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쵸. 그럼 혹시 무대 위에서 나 이럴 때 좀 멋있다 하는 거 있나요? 아. 이럴 때 나 좀 멋있는데? 이럴 때 나 멋있다? 네. 이럴 때 나 멋있다? 저요? 항상 멋있는 것 같아요. 항상 멋있다. 알겠습니다. 이유는 안 들을게요.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네, 자, 우성님과 함께하는 밸런스 게임 저희가 좀 간단하게 끝났어요. 아쉽네. 아쉬워요? 제가 좀 더 많이 준비해올 걸 그랬네. 준비를 해봤고요. 자, 그러면은 저희가 다음으로 지금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좀 이렇게 같이 참여해주고 계신데 아까 저희가 포토샵 이벤트 진행했잖아요. 그쵸. 근데 좀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됐죠. 그렇죠. 업그레이드 해야죠. 그렇죠. 네. 자, 어떤 포토카드죠? 아, 네. 이번에는 제가 그냥 포토카드에 사인만 해서 드리는 게 아니고 여기 보시면은 진짜 참신해요, 여러분. 일단 스티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뭐라 그러죠 이거? 투명 포토카드? 네, 약간 카드. 이런 씌울 수 있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씌우면은 이렇게 씌우면은 그냥 뭔가 이렇게 덧댄 느낌인데 여기다 스티커를 만약에 붙인다? 그러면 바로 이런 느낌으로 변하죠. 이렇게 꾸며서 쓸 수 있는 포토카드를 제가 직접 꾸며서 네, 원래 이거 한 분이었거든요. 네. 제가 두 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에게. 와, 장난 아니다, 진짜. 와. 와, 진짜. 이분 이런 캐릭터였구나. 자, 일단 우성 씨가 직접 카드를 꾸며서 보내주신다고 하니까 좀 더 특별할 네. 것 같은데요. 자, 아까 보여드린 스티커백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바이앤품에서 잘 자요 세트 지금 구매해주시는 분들에게 증정되는 굿즈라고 해요.
자, 잘자요 세트 구매하시면 여러분 미공개 포토카드랑 이렇게 함께 투명카드에 스티커 붙일 수 있는 풀꽃팩, 풀 꾸미는 패키지가 증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방송 중에는 우성님이 직접 한번 꾸미는 거 보여드리고 꾸며서 또 사인도 해서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스티커 직접 한번 꾸며보시도록 할게요. 네. 계속 질문해주세요. 네. 지금 보시면은 그 투명 홀더에다가 스티커를 이렇게 붙여주고 계세요. 댓글에 아직도 포기가 많이 나오고 있네요. 포기할래요. 아, 포기하시면 다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적절한 타이밍에 포기하셨어요. 아, 그렇죠. 좀 재밌는 타이밍에 포기하셨어야지. 네, 정확한 타이밍에 포기하셔가지고 받을 수 있었어요. 아, 지금 받고 싶다는 댓글이 굉장히 많고요. 스티커 디자인 예쁘던데 하는데 맞아요. 지금 이 스티커가 그 우성님 캐릭터 그리고 바이에콘 캐릭터 여러 가지가 좀 귀엽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화장품 스티커도 있고 지금 우석 씨가 스티커로 패키지를 꾸며주고 계십니다. 저희가 총 두 개 꾸밀 거고요. 두 개 꾸며서 저희가 이벤트 경품으로 사인까지 해서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포기한다고 혹시? 여기 아직도 포기들이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이제 포기한 사람 안 드립니다. 포기하면 이제 안 주신대요. 받고 싶다는 댓글이 너무 많네요 지금. 저 주세요, 제발 주세요. 격렬하게 받고 싶다. 나를 받고 싶네 다들. 자, 지금 저희가 첫 번째 포토카드 네, 꾸며주셨고요. 깔끔하게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첫 번째에는 저희가 직접 사인해서 보내드릴 스티커 깔끔하게 꾸몄습니다. 이번 거는 자, 첫 번째 꾸며주셨고요. 네. 자, 여기에 사인해서 저희가 이벤트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갑니다. 네, 두 번째도 꾸며보겠습니다. 네. 너무 열심히 하지 말라고, 경쟁자 된다고. 그럼 다 포기하세요. 저는 포기 안 할래요 하시는 분도 나오셨고요. 아, 오늘 약간 포기가 약간 오늘 유행어구나. 제가 포기하신 분한테 드려가지고 아마 정말 짧은 방송이지만 교훈을 얻으셨을 거예요. 아, 정말 교육적인 방송. 네, 역시. 자, 지금 이번에 하는 거 내 거 하시는 분도 계시고 갖고 싶다 정수리 구경 중이라는 분도 계시고요. 이게 사실 여러분들 그 스티커가 하나씩 들어있는 거죠? 네, 하나씩 들어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저는 이 한 폴라로이드에 세 개 스티커를 다 사용하셨네요. 네, 포토카드에 네. 세 개 분량의 스티커를 사용했습니다. 이러면 사실 세 배의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죠. 세 개의 스티커를 네. 무려 이거 하나 때문에 스티커 세 개가 쓰여졌어요. 네. 두 번째 받는 분은 약간 더 하나당 하나씩밖에 없는 스티커를 한 포토카드에 세 개를 붙였다. 이건 사실 남들이 보면 사치 낭비 이럴 수 있지만 지금 이걸 받아가신 분은 엄청난 이득을 볼 수 있는 누가 받아가실지 궁금하다. 네. 나중에 좀 인증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배. 바이에콤도 트리플로 붙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 방송 1600분 정도 함께 해주고 계세요. 일단 방송 찾아와 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들어오신 김에 저희 계정 좀 팔로우도 해주시고 앞으로 김우석 씨와 좀 다양한 활동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정 팔로우 해주세요. 제가 또 언제 또 올라올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자 마지막으로 보여주실까요? 아, 네. 두 번째 팩입니다. 네. 플러스, 바이콤으로 플러스를 표현해봤고요. 세 개, 세 배, 트리플 카드. 사인도 세 개 해드릴게요. 오, 사인도 세 번. 알겠습니다. 저 사인까지 세 번 해주시겠다고 하셨는데요. 자, 이렇게 우성님이 예쁘게 꾸며주신 포토카드는 저희가 다음 코너 때 좀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빨리 다음 코너를 또 진행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참석해주신 분들이 아마 사전 질문 코너도 많이 좀 참여를 해주셨을 것 같아요. 오. 저희가 그 바이에콤 인스타그램에서 우성님에게 궁금한 게 무엇이냐 좀 질문을 받아봤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또 참여를 해주셨는데 네. 자, 저희가 그러면 질문을 좀 추리고 추려서 가지고 와봤어요. 네. 제가 판넬을 좀 준비를 해봤어요. 자,
추석에게. 자, 보시면은 저희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주신 질문을 좀 추려왔는데요. 네. 그러면 여기서 한번 우선이 쭉 훑어보시고 눈에 띄는 질문부터 한번 뽑아주시겠어요? 닥토, 차토가 뭐예요? 이게 닥토는 닦는 토너, 아~ 차토는 차차차차차. 와우, 장난 아닌데? 자, 첫 번째 쭉 보시고 질문 되게 재밌더라고요. 이게 뭐라고 이렇게 고민하냐. 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질문 리스트 확인을 하고 있고요. 생활 패턴이 얼굴. 자, 첫 번째 질문. 질문자 닉네임도 있나요? 닉네임은 없죠? 저희가 따로 나중에 있어요? 공개가 될 것 같아요. 아, 있어요? 아, 그럼 생활 패턴이 엉망이 돼서 피부도 다 망가졌어요. 우석 오빠가 하는 특별한 피부 관리는? 피부 관리? 이거 풀 패키지 드릴 테니까 써보세요. 아, 3위로 주시는 건가요? 네, 그럼요. 3위로 주세요. 매주님 카드 결제해주세요. 네, 이분 닉네임 있으시다고 하니까 네, 이거 꼭 받으셔서 써보시고 네, 나아집니다. 이게 생활 패턴이 망가져서 네, 피부도 망가졌지만 생활 패턴은 그대로여도 피부는 막 새로워지는 약간 네, 그런 매직. 오, 네. 저희가 이 질문 주신 분은 닉네임 저희가 확인해서 또 연락을 좀 드려봐야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저희가 다른 질문들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저 아까 닭발 얘기해서 그런데 이것도 한번. 우석이 하면 매운 닭발이었는데 혹시 요즘 야식 중에 부쩍 좋아진 야식 메뉴가 있나요? 닭발, 야식 메뉴? 닭발 좋아하는데. 아, 닭발을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닭발 좋아하고 요즘에 닭발에 그 누룽지 시켜 먹는 게 맛있더라고요. 닭발에 네, 누룽지. 옛날에는 계란찜 많이 먹었는데 요즘은 그 누룽지가 좋아요. 그 매운 느낌이 있을 때 그 뜨거운 거 먹으면은 여러분들 약간 그 뭐라고 약간 아프지 않아요? 따가운 느낌이거든요. 네, 저 그것 때문에 먹습니다. 오, 고통을 즐기시는. 여러분들도 꼭 도전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질문도 한번 볼게요. 평소에 자기 이름을 얼마나 자주 검색해보는지 궁금합니다. 어디요? 여기요. 아, 답변 안 하겠습니다. 아, 왜요? 아유, 이거 답변 안 하겠습니다. 안 돼요. 평소에 본인 이름 그거는 전 이미 네, 답을 들은 것 같은데? 네? 답변 봐요. 자주 검색해보시는 거죠? 아니요, 네. 회피하셨어요. 네. 자, 그럼 다음 질문. 질문 되게 센스가 많네요. 요즘 요리를 좀 하신다고 들었는데 도전해보고 싶은 요리는? 사실 아까 그 김에 우럭 삼행시 보면서 느낀 건데 아, 진짜 장난 아니고 좀 네, 회를 한번 쳐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요. 회를? 저 그런 거 좀 많이 보거든요. 직접 회 떠보고 싶다. 네, 한번 떠보고 싶다라는 해산물을 좋아하다 보니까 한번 해서 직접 먹으면 어떤 느낌일까라는 것 때문에 도전해보고 싶긴 한데 전문적인 지식 없이 혼자 하다가는 손이 나갈 것 같아서. 그렇죠. 네, 나중에 꼭 기회가 된다면 한번 배워보고 싶은 그런, 그것도 요리라고 할 수 있죠, 사실. 해산물 네, 좋아하세요? 아, 엄청 좋아하죠. 어떤 걸 제일 좋아하세요? 우럭도 좋아하고. 우럭은 계속 나와요. 회 다 좋아하고. 네. 해산물 안 그리고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해산물 모든도 잘 시켜 먹고. 그렇죠. 그 닭발과 회 중에 먹히는 거죠? 먹을 날마다 다르죠. 오늘 뭐 드시고 싶으세요? 네? 오늘 뭐 드시고 싶으세요? 오늘 지금 먹고 싶은 건 전 치킨 좋아합니다. 치킨이요? 내일은 피자일 수도 있잖아요. 아, 그치. 네. 오, 맞네요. 자, 그럼 다른 질문도 한번 뽑아볼까요? 우석이는 떨리거나 긴장될 때 어떻게 하면 진정이 되나요? 무대 많이 하시니까 이런 거는 좀 팁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진정한 바이오콤이긴 한데 네, 알겠습니다. 진정에는 바이오콤이에요, 여러분. 네, 근데 그런 진정 말고 다른 진정은 네. 정말 센스 있으시다. 저는 약간
오히려 조금 떨리고 긴장될 때 항상 좀 잘 됐던 게 많았던 것 같아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많이 좀 그런 걸 좀 즐기진 않고요. 그대로 좀 냅두는 편이에요. 특별히 뭘 하진 않으시고? 네, 특별히 뭘 하진 않아요. 특별히 뭘 하면은 뭔가 이제 뭐 더 긴장되는 것 같더라고요. 막 긴장을 풀려고 더 노력하고 이러면은 내 몸이 약간 아, 나 긴장했구나를 인식해서 할 때 더 떨리고 약간 그런 게 있는데 그냥 긴장한 상태로 두다가 가만히 있다가 됐다 올라가서나 뭐 중요한 일 있을 때 하면은 기억은 안 나요. 어떻게 했는지. 근데 끝나고 나면 그냥 결과가 다 좋았던 것 같아서 좀 그냥 즐기는 편입니다. 지금 댓글에 김우럭이라고 올라오는데요. 또 제일 좋아하는 건 우럭은 아니에요. 김우럭이라고 올려주시는데 우럭 아닙니다. 제일 좋아하는 아 팬들도 재밌으시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저희가 시간이 지금 한 15분 정도 남았는데 댓글들 계속해서 한번 볼게요. 저는 이것도 한번 뽑아보고 싶은데 바이콤으로 4행시 부탁해요. 바이콤 어려운 말씀이시네. 아 시켜봐도 될까요? 마음의 준비해주세요. 콤을 어떻게 해? 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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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에. 컴퓨터? 아, 일단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바. 바이의 콤. 이. 이렇게 좋으면 진짜 내가. 에. 애정의. 콤. 컴퓨터로 지금 바로 검색하셔서 잘자요 패키지를 구매하시면은 스티커 패키지와 포토카드도 미국의 포토카드 나가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너무 잘한다. 와 진짜 준비하신 거 아니죠? 아니 정말 시켜갖고 사실 당황했어요. 오 진짜 잘한다. 오 큰일 뻔했네. 오늘의 베스트 장면이었는데요. 아유 예. 오 정말 너무 깜짝 놀랐어요. 자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댓글 계속해서 확인을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저희가 다음 코너도 한번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이번에는 질문 말고 네. 주접 댓글들이 또 준비가 돼 있다고 해요. 한번 제가 확인을 해드릴게요. 주접 댓글. 자 보시면은 이렇게 댓글들을 남겨주셨어요. 근데 저희가 아까 친필사인 포토카드 두 개 뽑으셨잖아요. 네. 이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거 두 개를 뽑아서 선물로 보내드릴 거예요. 네. 근데 일단 뭐 확인부터 할게요. 네. 일단 당첨자는 좀 마지막에 뽑도록 하고 자 하나씩 조금 확인해 주실까요? 냉정하게 해도 되나요? 네. 그럼요. 우석이는 내 마음의 베를린이야. 내 마음속 치명적 독일 수도. 옛날 거죠. 탈락일까요? 탈락. 김우석 거참 징하네. 어메이징. 이것도 옛날 거죠. 자비 없어. 우석이 머리 감을 때 린스 안 하겠다. 옛날 거죠. 뒤에 거 안 읽겠습니다. 왜요? 이미 프린스니까. 제가 대신 읽어드릴게요. 우석아 왜 이렇게 안 착해? 내 마음에 안 차. 진짜 옛날 거죠. 아 그래요? 나 되게 참신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가짜없이 다 탈락하고 있어요. 아 여러분들 보냈던 거 보내시면 어떡해요. 다행이나요? 하나씩 탈락시켜 주시고 마지막에 네. 최고의 두 개를 뽑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너 때문에 비가 내린다. 심장마비. 그것도 탈락일까요? 밖에 눈이 오고 있죠. 오늘 눈 오고 있는데 왜 보내셨어요? 우선 이제 너에 대한 마음을 접으려고 하트 모양으로. 괜찮아요? 보류? 아 처음 보긴 하는데 네. 참신하지 않아. 왜 처음 보는지 알 것 같아. 자 너에 대한 마음을 접으려고 네, 하트 모양으로 보류하셨어요. 김우석 다 좋은데 너무 큰 하자가 있어서 좀 나랑 결혼하자 하시는데 하자가 있으시네. 네 김우석 다 좋은데 너무 큰 하자가 있어서 나랑 결혼하자 했는데 하자 있으시다고 탈락을 시키셨습니다. 김우석 얼굴은 95점. 김우석의 경우 5점이라 없으니까. 이거 되게 참신한데? 1000번 정도 본 것 같아요. 아 정말? 더한 거 아니고요. 마이너스에서 1000번. 알겠습니다. 평소에 이런
이런 약간 주접 댓글들을 많이 보시나 봐요? 아, 또 이런 이벤트나 이런 것들도 이제 자체 콘텐츠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아, 그럼 있는데. 오늘은 약간 새로운 네, 새로운 곳에 드려야 네. 알겠습니다. 제가 또 흔한 데 안 봤을 수도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올해가 무슨 해인지 알아 바로 김우석 사랑해 이건 사실 그냥 올해가 무슨 해인지 알아만 봐도 알 수 있는 해인지 알아만 해도 뭔지 알 수 있는 그런 대답이에요 사실. 아 여러분 좀 참신하게 이건 사실 저도 쓸 수 있어요 네. 아니 오늘도 냐냐 극한 직업이라고 올라오시는데요 냐냐 반성 모드 너란 녀석 어렵다 어릴 때 싱크빅 많이 할걸 지금 몇 개 남았죠? 10개 남았습니다 여러분 나 오늘 초코바 먹었는데 초코바 이름이 뭔지 알아? 널 사랑하나 봐 아, 일단 홍보로 드리겠습니다 보류 처음 봐요 보류 처음 보는 네. 새로운 보류 네.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 가까이서 보면 비극 우석이 미모는 성은이 만큼 네 이거 한 2천 번 본 것 같아요 아 여러분 좀 상의력 있게 해주시지 사면이 받아요 동해, 서해, 남해, 김우석, 사랑해 탈락인가요? 왜? 너무 많이 봤어요 오, 되게 많이 보셨네 네. 여기서부터는 조금 많이 안 본 것 같긴 한데 이건 어때요? 우석 오빠 나 요즘 뭐 팔고 있어 너에게 한 눈 이거는 약간 싸이월드 감성인데 싸이월드 감성 이거 약간 싸이월드 감성인데 싸이월드 감성 탈락했습니다 프리스타일 Y 나오면서 있어요. 아, 그 노래를 아시는구나 그럼요 바다가 보이면 오션뷰 도시가 보이면 시티뷰 우석 오빠가 보이면 I love you 와우 그 와우의 의미는 뭐죠? 탈락입니다 자 지금 6개 남았어요 6개 지금 이거 달아주신 분들도 아마 보고 계실 것 같은데 오빠 정말 다 좋은데 하나만 고쳐주면 안 돼요 내 심장 지금 이게 혹시 살아남으셔가지고 내게 혹시 되지 않을까? 라고 심장 되게 떨리실 텐데 탈락입니다 탈락입니다 심장 고쳐드렸어요 자비 없어 자비 없어 네, 탈락입니다 이제 너무 떨지 말고 계세요 못 받으세요 죄송합니다 아 고쳐주셨네 떨지 말고 떨어뜨려 주셨어요 아, 드리고 싶은데 네, 너무 쟁쟁하게 맞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우석이는 치과 가서 일하면 좋을 것 같아 넓은 입을 담을 수가 없어 이건 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괜찮은데요? 곰돌이프 최애가 김우석이라며 우석이 피부가 꿀이라서 사실 그렇게 막 엄청 참신할 것 같진 않은데 오늘 어쨌든 바이콤에 왔으니까 피부와 관련된 질문 해주신 거 근데 상황에 맞는 네, 상황에 댓글. 맞는 타이밍이죠 정말 좋게 봐서 이 중에 하나 탈락시킬게요 네. 초코바 하트볼 되게 자비 없이 뜯어주시는데 아 심장 떨리셨기 때문에 붙어있어가지고 아니 이것도 봐주셔야 돼요 세계 3대 베스트셀러 성경 주책 김우석 매력의 속수무책 이건 드릴라고 한번 봤어요 아 진짜요? 네. 그러면 지금 3개가 나왔는데 2개를 뽑아주셔야 돼요 속수무책 3분 드리죠 3분 다? 그러면 저희가 포토카드를 함께 더 꾸며서 3분까지 지금 막 급하게 꾸미고 계세요 자 지금 당첨되신 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석이는 치과 가서 일하면 좋을 것 같아 널 보면 입을 담을 수가 없어 하신 분 그리고 곰돌이프 최애가 김우석이라면 우석이 피부가 꿀이라서 마지막 세계 3대 베스트셀러 성경 주책 김우석 매력의 속수무책 세 분 저희가 김우석님이 직접 지금도 열심히 꾸미고 계신데 직접 꾸민 포토카드에 사인해서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반성 되게 많이 하고 계시네 네 완성했습니다 네. 저희 이제 키우는 강아지 두 마리와 제가 있는 네, 여기 리본 달린 게 못 보고요 옆에가 네. 따따입니다 저와 이제 있는 그런 스페셜 에디션 이건 참 두 개 분량이죠 왜냐면 강아지가 두 개니까 아까는 세 개 분량이었고 혹시 색깔이 다르다고 너무 당황하지 마세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마지막 댓글까지 저희가 확인을 해봤어요. 저희 댓글 한번 내려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우럭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주접 학원 다녀야겠어요. 스티커라도 주세요. 여러분 잘자요 세트 구매하시면 스티커는 저희가 선물로 굿즈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급하게 완성. 너무나 재밌다. 우석스럽다. 지금 반응이 너무 좋네요. 자, 그러면은 김우석 결투를 신청한다, 주접 수련에 온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다음에 좀 창의적인 걸로 좀 준비를 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심장 떨리신 분이신가요? 심장 떨린다고 탈락시켜서 좀 고쳐주신. 알겠습니다. 자, 냉정하지만 퍼주는 츤데레. 사실 이게 저희가 오늘 한 분 추천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세 분이나 해주셨어요. 냉정하지만 최대한 많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 사실 그런 거에 들을 수 없잖아요. 내 마음에 배울리냐, 내 마음 속 치명적 부릴 수도 이거 진짜 너무 많이 봐가지고. 아니 우석 씨는 약간 진부한 거 싫어하시나 보다. 새로운 거 좋아하시나 보다. 아, 타이밍 맞는 사람 좋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그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좀 공지를 해드리면 저희 본방사수 이벤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바이애콤 인스타그램 공식 계정 팔로우 해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본방 지금 화면 캡처해서 인스타에 올려주시면 되는데 근데 저희가 필수 해시태그가 있죠. 어떤 게 있죠? 바로 김우석 라방인증. 네. 그리고 바이애콤, 바이애콤 김우석 라방 이벤트를 꼭 올려서 올려주세요. 네, 그래야 저희가 받으실 수 있어요. 맞습니다. 네 가지 해시태그 필수로 달아주셔야 되고요. 저희가 총 두 분을 추첨해서 바이애콤 6종 풀패키지 선물로 드릴 겁니다. 근데 우석 씨가 사인을 해주신다고 했죠.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친구를 태그를 하셔서 업로드를 하시면 당첨 확률이 더 올라간다고 합니다. 친구가 많을수록 유리하네요. 많이 태그를 해주시면은 조금 더 유리할 것 같아요. 난 좀 불리하네. 집에 계시는 우성님은 좀 불리하지만 사인을 해서 보내주신다고 해요. 자, 그러면은 저희가 한 시간 동안 좀 바쁘게 달려왔는데 네. 오늘 어떠셨어요? 저는 우선 요즘 같은 시기에 이렇게 팬분들과 함께 이렇게 소통하면서 방송할 수 있다는 거에서 너무 큰 감사함을 느끼고 또 이렇게 바이오콤의 모델이 되어서 바이오콤과 함께 할 수 있는 첫 이렇게 라이브라고 하죠. 라이브를 좀 유쾌하게 잘한 것 같아서 너무 저도 즐거울 따름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 또 팬분들에게 이렇게 선물들까지 이렇게 막 퍼주시니 너무 최고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자, 오늘 정말 팬분들께도 의미 있는 시간이었을 것 같고 바이애콤도 첫 번째 뮤즈 우석 씨랑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본방사수 이벤트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보고 계시는 라이브 방송 화면 캡처하셔서 오늘 자정까지입니다. 자정까지. 인스타그램에 얼마 안 남았네요. 맞아요. 지금 3시간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바이애콤 김우석 라방 인증, 라방 이벤트까지 총 4가지 해시태그 달아서 인증해 주시면 저희가 총 2분 추첨해서 풀패키지 선물로 드릴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아까부터 계속 이 스티커 같은 거 궁금해 하시는데 네. 잘자요 세트 구매하시면 저희가 김우석 굿즈도 같이 보내드리니까 여러분 참고하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똑같이 만드시려고 따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거를 만들려면 3개를 사셔야 돼요. 맞아요. 지금 이게 스티커 3개 들어갔어요. 언젠가 다 쓰니까 좀 괜찮거든요. 트리플 패키지. 네. 이거 약간 리미티드 에디션인데 여러분들 따라서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 오늘 방송 참여해주신 분들 마지막으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선물 받으실 분들은 인스타그램에서 당첨자 공지 확인해주시고 개별적으로도 저희 좀 DM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저 그럼 이제 정말 인사를 좀 드려야 될 시간인 것 같아요. 네. 아쉽지만 여러분 좋은 밤 되시고요. 지금까지 마무리 인사 길게 인사를 해주셔야 돼요. 이건 길게 하라고. 다시 갈게요. 다시 엔지.
제가 다시 할게요. 아, 네. 자, 무슨 일 있었죠? 네. 마무리인가요? 마무리입니다. 아, 마무리인가요? 아. 자, 그럼 저희는 여기서 정말 인사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좋은 밤 되시고 지금까지 김우성, 자, 바이애콤과 함께 했습니다. 안녕. 좋은 밤 되세요. 해시태그 올려주세요. 안 올리시면은 못 받아갑니다.